찹스테이크 잘 먹겠습니다. 그 존댓말은 연애할 때부터 썼어요. 아내가 저보다 4살 연상이라서 제가 존댓말을 주로 썼는데 요즘에는 반말도 쓰고 존댓말도 쓰고 있습니다. 아, 도네가 두 번 겹쳐서 들리나요?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확인하지? 인도에 계세요? 아, 그 닉네임 불러드리는 건 그 제가 모든 분들을 불러드릴 수 없어가지고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주실 수 있죠? 고현진님도 감사합니다. 그러면 더 먹겠습니다. 조윤님도 구독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구독한다는 소리를 지금 빠르게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이제 안 뜰 겁니다. 아니, 그 사이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나다니. 더운가? 이 모자 써서 더운가 봐요. 볼게요. 모자 너무 잘 어울리는 거. 아, 모자 너무 잘 어울려요? 근데 들을 때 젓가락 팔 때문에 아, 그래서 조금 더 옮기자고요? 응. 역시 디테일합니다.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, 좋습니다. 오하이오 거지, 아, 오하이오가 아니지. 곰방화. 곰방 올게. 죄송합니다. 다른 나라 언어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. 이어서 먹겠습니다. 홀쭉하니 더 훈훈하시네요. 머리가 모자에 가려서 그런가? 칭찬이죠? 먹겠습니다.
제가 요즘 살 빠진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치트키를 치고 있습니다. 촬영하기 전에 가서 주짓수를 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, 20분 동안 운동을 하고 바로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은, 오늘도 진짜 죽어라고 토 나올 정도로 하다 와서 이게 뭔가 그 살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, 좀 더 뭔가 극대화된 그런 비주얼로 이렇게 맨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요거 먹고 좀 일하다가 뭐 자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. 막걸리 카노는 아까 시작할 때 먹었어요. 그 뒤로 가기 이렇게 보시면 먹는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. 제가 사실 오늘, 맞아요, 이 노래를 부르고 먹으려고 했거든요. 불러야지. 아, 근데 이거 가사를 생각만 해놓고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써놓고 불러야 되는데. 시작. 오늘은 찹스테이크 아닌데. 오늘은 찹스테이크냠 아닌데. 아, 아까 박자 재밌는 거 생각해놨는데. 아, 평범하게 가겠습니다. 오늘은 찹스테이크 냠냠냠 호주산 부채살로 첩첩첩 맛있는 찹스테이크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먹겠습니다. 맛있게. 아직 여운이한테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. 서수자님 감사합니다. 3,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. 아직 여운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. 그래서 아직 이벤트를 해준 적은 없고, 크리스마스 때 저는 친구네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그 안에 완전 베프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, 그때 함께 보낸 시간은 나중에 미분일기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공유될 예정이니까요.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귀엽게 먹어주세요. 귀엽게는 제가 잘 먹죠. 안 귀여우셨나요? 이상하네.
지금 제 친구들 술 먹고 뻗었어요. 어떡해요? 저만 정상이에요. 술이 진짜 세신 것 같아요. 귀엽게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왜 미분위기냐면 맛 미에다가 나눌 분 해서 맛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일기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기지만 뭔가 그때 함께 먹었던 음식에 대한 추억, 맛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일기라고 생각을 해서 미분일기라고 지었습니다. 적분일기 이런 거 안 나오고요. 계속 미분일기입니다. 하지만 잘 어울린다고 해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. 아직 20대입니다. 아직 정준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. 아까 보니까 몇 밀리 안 쌓인 것 같더라고. 아, 겁나 많이 왔나요?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다 먹으면 미스주 티라미수 홈플러스에 있는 제 거점에서 샀습니다.
어디 청주시지? 아까 저 아까 10시쯤에 왔거든요. 근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었어요. 쌓이긴 쌓였는데 한 막 1mm, 2mm 요 정도 살짝 쌓였었는데 그렇군요. 티라미슈 좀 이따 먹겠습니다. 아까 또 파주에 눈이 미쳤어요. 엄청 많이 오는군요. 저는 예전에는 눈 오는 걸 좋아했는데 군대 간 이후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여기다 놓고 있을까? 이따가 먹겠습니다. 자기도 먹을래요? 안 먹을 거예요? 저는 갈게요 이제. 아예 갈 거예요? 목소리 한번 들려달래요. 안녕하세요. 크게 말해야지 들릴걸요? 아우 안녕하세요. 졸려요. 졸려요? 네. 잘 자요. 잘 자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내일 어떤 맛인지 얘기해 줄게요. 병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병점이 어디지? 병점? 진짜 군대에 있을 때 눈 오면 잠을 못 자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그때부터 눈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차 끌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을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요즘은 또 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러면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가 무슨 맛이냐면 스테이크 소스와 케첩이 섞여있는 그런 맛입니다. 시험이라고요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얼른 공부하러 가세요. 여러분들 아직 시험이 안 끝나셨군요. 화이팅.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아직도 안 끝났나? 화이팅 하십시오. 여기다 놔야 되겠다. 이게 지금 이제 문을 문을 살짝 열어놔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땀입니다. 이거 털이 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써야지. 종강 축하드립니다. 이야 크리스마스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. 와 방학 축하드립니다. 와 제가 대학교 가서 제일 좋았던 건 방학을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일찍 한다는 거. 그리고 방학 때 진짜 방학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. 그러면 축제를 지금 하나요? 겨울에? 짠! 메리 크리스마스!